이번에 소개하는 바둑은 우리나라 기사가 아닌 중국 기사들끼리의 바둑입니다. 양딩신 구단과 셰커 구단의 바둑인데요. 셰커 구단은 지금 몽베카페와 응시베 세계대회 결승에 올라가 있어서 중국이 기대하고 있는 2000년생 기사입니다. 양딩신 구단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랭킹 2위에 올라 있는 기사인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어저께 올라온 기사예요. 셰커가 예후 OH, 이게 한큐 바둑입니다. 예후 OH요. 한큐 바둑에서 그 밤낮 쉬지 않고 그 각국의 유명한 바둑 고수들한테 연속으로 이기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게 셰커 구단이거든요. 그 최근에 셰커 구단이 계속해서 열전으로 두고 있다 이런 얘기면서 셰크든 이렇게 아주 강자 세계적인 강자들 중국 한국의 강자들하고 계속 떠서 이기고 있다 이런 의미 기사가 난 거죠. 여기 신민준 구단도 있고 이렇게 몇몇한테 이긴 기사들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후 중에서 중국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한국 1인자 신진서하고 해볼만하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온 겁니다. 고레이팅즈 순위를 보면 신진서가 뭐 1위, 커제가 2위, 박정환이 3위, 그리고 구찌하오가 4위인데 여기 밑에 양딩신이 7위예요. 농심에서 지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셰커가 10위입니다. 굉장히 세죠. 근데 중국 랭킹으로 보면은 커제가 1위, 요게 3월 3일에 발표한 중국 랭킹입니다. 양딩신이 2위, 그리고 셰커는 저 아래 13위에요. 셰커는 중국 랭킹보다 세계 랭킹이 더 높습니다. 최근에 2월 달에 양딩신은 농심배 딱한판 뒀고요. 커제는 농심배 한 판, 그 LG배 세 판, 네판 뒀죠. 최근에 중국에서 세계대회 말고 국내 대회가 없어요. 그래서 공식 대국이 아예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사들이 한 큐에서 연습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 나온 거고 이런 바둑도 중요한 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바둑팬은 지금 이런 바둑 즐겁고 응원해야 되지만 1분에 15초 세계짜리 바둑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바둑팬도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그것도 다 바둑이니까 열심히 두고 응원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바둑에서 지금 허재가 약간 침몰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앞으로 기대할 중국의 차세대 1위 다툼을 하고 있는 두 기사의 바둑입니다. 자, 얼마 전에 농심배 앞두고 셰커하고 양딩신하고 뒀을 때 양딩신 첫판 이기고 셰커가 두 번째 판 이겼잖아요. 농심배 끝나고성도 또 뒀는데 그때 또 셰커 양딘신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온 거예요. 셰커가 계속 이긴다. 그랬더니 3월 4일에 다시 붙었어요, 눈이. 그래서 1승 1패를 했습니다. 먼저 양딘신이 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셰커가 이기고 두 번째 판은 양딘신이 이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판입니다. 보통 두판 두면 세 번째 판은 잘안 두는데 두 기사가 이제 자존심 대결로 결승까지 하는 거예요. 중국 기사들끼리 대결이다 보니까 덤을 7집 반으로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승률이 100이 좋은 거로 나와요. 왜냐하면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 바로 쳐들어갔죠. 여기에서 이렇게 왔을 때 인공은 이쪽을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면 바로 공격해 올 텐데 요거 하나 젖혀놓고 이렇게 나오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한칸 뛰어서 전체를 공격 오면 사람은 이게 타기가 자신이 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단수 쳐도 통으로 씌워서 잡으러 오면 이게 사람들은 잘 수습법이 잘안 보입니다. 근데 인공이 볼 때는 가볍게 수습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두라고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건 무서워서 사람들은 잘안 둬요. 그냥 편안하게 그러려면 이렇죠. 이 아래쪽에 근거가 중요한 것, 근거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을 여기를 두는 겁니다. 인공은 별로 좋은 점수를 주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지금 흙이 좋으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백이 좋습니다. 왜냐면 덤 7집 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고 있는 진행. 백은
전체적으로 요 흑대마를 압박하고 있고 흑은 상변에 진영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대마가 깔끔하게 살면 흑이 좋은 겁니다. 백은 얘를 공격하면서 이쪽 일대에 좀더큰 집을 마련해야지 바둑의 균형이 맞는 거예요. 자, 치받았는데 원래는 젖히라고 하죠, 이런 건. 근데 젖히는 것도 별게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받았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찌르고 받았는데 이왕 이렇게 둔것 하나 요거까지 하는 게더 좋습니다. 여기 찌르면 요두점 먹어서 안정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안정하면 깔끔할 겁니다. 요 살았으니까. 그리고 요게 살아놓으면 이쪽의 백지형은 좋아졌지만 얘 건너붙인다든가 밀고 나와서 끊는다든가 하는 뒷맛이 남아서 흑일이면 백도 끊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었고 붙여서 이런 수들을 양딩신 구단이 과감하게 들수 있는 이유는 작전이 이 흑대마를 공격하겠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로는 상변 흑진영을 굳혀주기 때문에 좀 손해예요. 자, 여기서 급소를 찔러왔는데 일단 하나 이었고 같이 이었죠? 그리고 이거 찔러서 교환까지 다 해놔요. 지금은 이 대마를 잡으러 오고 있기 때문에 요수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밀고 나오고 젖히고 들여다봤을 때요 들여다본 같이 들여다본 수는 솔직히 조금 실수예요. 원래는 그냥 쌍립 쓰는 겁니다. 근데 다만 요거 빵 따내면 선수하기 위해서 요걸 한 건데 여기를 밀고 나갔으면 백이 약간 받기가 나쁩니다. 뭐 이쪽 어디를 받는 건또 끊기니까 뭐 말이 안 되죠. 물론 여기 찌르고 요거 따내면 단수치고 이렇게 패를 하는 게 있다. 뭐 이런 건 있죠. 뭐 이거 안 하고 그냥 패를 할 수도 있죠. 패하고 딸때 이걸 쳐서 패감을 사용하겠다. 근데 이런 걸 두면요. 흑이 안 받아줘요. 이거 따내고 이거 따내면 이렇게 삽니다. 이게 커 보이지만 흑이 안정하면서 이 귀에서 실리를 얻은 것도 꽤 커서 흑이 나쁘지 않아요. 여기 받으면 이렇게 중앙을 두면 되죠. 이렇게 뭐 젖혀도 되고 2단 젖히면 그럼 거의 살아있는 모양이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해서. 그래서 요게 별로 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밀면 이쪽 끊기는 거를 때문에 요렇게 받는 게 조금 득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끊을 수가 없죠. 이건 이렇게 치니까 패도 안 나고 여길 두는 건데 이렇게 뒤로 치고 여길 나와서 끊어버리면 이거는 흑이 곤란하죠. 위아래 둘 중에 하나 잡히니까. 이건 덩치가 커져서 이거는 흑이 곤란합니다. 더군다나 백은 언제든지 요거 빵 따내고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두면 연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요렇게 두면 또 어떤 단점이 있냐? 흑이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잡는 건 요렇게 먹어버리니까 이게 안 되죠. 그렇다고 요렇게 이으면 여기를 끊어요. 이쪽 단수치고 여기를 뚫어봐야 이 중앙 넉점이 잡히면 안 되죠. 그렇다고 이쪽을 단수치는 건 있고 여기를 끊는 건 가능한데 이렇게 끊는 건 가능하죠? 그럼 여기를 밀고 나와요. 그리고 요둘때 이쪽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여기를 두고 잡으면 또는 뭐 이렇게 잡아도 잡은 거니까 잡으면 이렇게 단수치고 살아두고 두는 겁니다. 여기를 한방칠수 있잖아요. 요한 방을 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를 한방 흑이 때리면 이 우상 길 때는 거의 흑집입니다. 그러면 흑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이런 뭐몇점 죽이고 하는 게 그냥 싫으면 여기서 그렇게까지 안 하고 예, 2, 3, 5 같은 맥점 같은 거 구사하지 않고 이런 이렇게 젖혀서 둬도 돼요. 결국 이거 뚫고 이런 거 하는 거 하면은 이런 거안 받아주고 이쪽을 두거든요. 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요 6점을 크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열몇 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도 큰게 많죠. 실전은 이걸 받아줬기 때문에
100이 약간 특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지금은 이렇게 둬서 요 빵따냄을 선수로 당할 게 아니라 패로 버텨야 합니다. 따내면 요걸 찌르는 거예요. 그럼 받아야죠. 그리고 요걸 따내면 여기서 굴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굴복을 안 하고 어디 다른 데를 두면 무조건 이거 따내. 이게 더 커요. 그럼 요걸 있게 한 다음에 그리고 젖히는 겁니다. 이 젖혀와도 이렇게 두면 요 백대마도 아직 덜 살았기 때문에 흙은 또 여기 후수 한집 있죠? 여기 이으면 후수 한 집. 그래서 요게 흙이 조금 더 좋은 진행이에요. 실제는 그냥 받는 바람에 요거 하나 빵따렘을 공짜로 허용했습니다. 있고 젖혀서 자 여기 왔는데 요수도 좀 이상해요. 왜냐면 여기 급소가 너무 보이거든요. 당연히 이쪽을 먼저 둬야죠. 이쪽을 먼저 둬서 혹시 이렇게 두면 이거 나오는 건안 되겠죠? 이렇게 둬서 씌우면 뭐 거의 죽으니까 이건 안 되겠지만 안 나오고 뭐 이쪽을 사는 거죠. 이거 살고 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게 살면 흙이 좋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그래서 요렇게 두는 게좀 모양이긴 한데 이렇게 두고도 이쪽으로 둘수 있잖아요. 이게 더 득인 거죠. 실전은 그냥 뒀기 때문에 이거 선수하고 들여다 보니까 응수가 아주 찝찝합니다. 이거 뭐 맥점을 구사했는데 받아주니까 결국은 끊기는 것 때문에 이어야 됐고 백이 이 자리. 이 자리가 아까부터 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상변 흑진영이 다 집이 되느냐, 백이 좀깰 여지가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여기를 뻗으면서부터는 이제는 확실하게 백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백이 좋아요. 뭐 미세한 게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약간이란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제법 백이 좋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을 정도의 수치로 좋습니다. 한세집 정도 좋아요. 그러면 세 집이라도 선에서 흙이 더 불리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둬야 되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두는 건데 이쪽은 주더라도 이런 활용을 하면서 두면 흙도 어느 정도 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칸 뛰니까 이걸 깔끔하게 요한 점을 잡았죠. 활용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새 이쪽에 백 모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흙이 여기를 깨고 싶은데 이 흑대마가 아직 너무 약해요. 한 집도 없어요. 한 집도. 백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백이 한 다섯 집? 막그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벌어졌죠. 백이 다섯 집이나 좋으면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 아직 90수도 채안 됐어요. 이제 한 80수 뒀는데 80수에 다섯 집 불리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씌워서 요 하변 백진영을 좀 깨려고 했는데 여기 어깨 짚으니까 요 자리가 뻗어 있어서 상변 흑진영이 많이 깨지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뒀고 이 돌을 먼저 공격하자 그러는데 이수가 아주 많이 볼수 있는 그 맥점이죠. 행마의 아주 급소 같은 수입니다. 이 석점에서 이런 눈목자. 그리고 넘어갔는데 요 붙이고 치받은 수가 좋아요. 여기서 이거 끄는 수가 사실상 패착입니다. 이건 좀 심하죠. 아무리 불려도 거기를 끊어갖고는 뒷맛이 나빠서 안 돼요. 그냥 이 정도 두는 걸로. 아, 이렇게 두는 거는 이건 너무 깔끔하게 돌렸죠. 이게 싫으면 여길 나와서 이렇게 끊는 건데 이렇게 단수 치고 빠지고 요거 나올 때 단수까지 치고 이런 데 붙이면 한 다섯 집 불리하다고 그랬죠? 그 정도 불리하지만 여기 철벽 세력을 쌓았으니까 물론 이렇게 둬서 아래는 나 백한테 집을 허용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길게 볼수 있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실전은 상변을 끊었다가 여기서부터 아주 큰 수가 납니다. 단수치고 요것도 단수치고 거의 다 외길 수순이거든요. 여기서 이쪽으로 받은 게 정수예요. 이 오른쪽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단수치고 이 단수치고 뭐 여기를
늘기만 해도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두면은 잡혔죠, 6점이. 못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요. 이거 이렇게 다 틀어 막히면 이쪽이 또 위험해집니다. 여기가 이렇게 철벽이 쌓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전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결과인데, 이 백대마를 살려주면 안 되니까 잡으러 왔는데 건너붙여 놓고 여기를 끊어서 세력을 쌓는 거예요. 여기 선수하고 여기까지 다 선수죠. 그리고 여기 두면 그냥 있는 거는 흙이 여기를 있는 거는 붙여서 요게 네수입니다. 놓고 따고 요건 매겼었다면 네수거든요. 요건 세수잖아요. 그럼 흙이 잡혀요. 그럼 봐도 끝이죠. 그래서 이제 패 모양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단패입니다. 근데 단패인데 거기를 두는 게 아니라 중앙을 둬요. 그리고 나올 때 중앙을 밀어서 틀어 막으니까 여기서 시체커 부당이 돌을 걷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둔다면 이거에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 나갈 때 대략 이런 데 돌을 하나 던져두면 이 흑대마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상병이 다 흑집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 패예요. 그러니까 이거 패 때문에 여기 둘러싸인다고 보면 이쪽 백대만 살아있고 얘와 얘는 패싸움이다. 이러면 얘가 다 죽었는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철벽 아래서는 한 집도 없는 이 흑대마가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98년생의 양딩신, 현재 중국 랭킹 2위. 그리고 2000년생의 셰커, 현재 중국 랭킹으로는 13위지만 지금 세계대회 2개 결승에 올라있는 기사. 지금 커제 구단이 부진하다면 가장 중국에서 1위로, 다음에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많은 두 기사가 요즘 연일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기사 다 주목해야 되는 기사들이에요. 양딩신, 셰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